인가요? 응. 아, 나 이 춤 너무 오랜만에 쳐가지고 좀 약간 감 잃었다. 할아버지 춤. 어, 맛있겠다 보쌈. 얼마나 치야? 코트야. 18 남자 콧박이는 13년 팬이어도 저기 앉아 있을 수 없겠지. 근데 남자가 여기 앉는 거 자체가 좀 이상한 거 아니야? 남자들은 그냥 이번에 콧박이들 많이 만났어. 저기 다니면서 라이딩 다니면서 택시에서 갑자기 뒤에 창문 열리더니 코트양! 우와. 월클이시네요. 완전. SUV 그 운전석에서 아 코트형 하면서 막 그렇게 이제 도로에서 예 저희 코빠기들이랑은 도로에서 마주합시다. 예. 그 남자가 여기를 왜 와? 남자가 여기를 오려면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있어야 돼요. 엄청난 능력. 우와. 서비스 품을 잡아라. 재흥이도 자신 있는 춤 춰주세요. 품이요? 천 개를? 아 너무 감사합니다. 뭐 춤 출 줄 아는 거 있어요? 그래도 요즘 틱톡 같은 것도 유행하고 하니까. 아 네 그런 거는 안 하는데. 틱톡은 안 해요. 그러면 할아버지 춤 같이 출래요? 네? 할아버지 춤 같이 춰요. 예. 네, 일로 오세요. 아 이거 일로 오세요. 이런 거 아무한테 안 보여주는데. 예? 네? 띵띵당당 갈까 그냥? 이쪽으로 와 이쪽. 와 내 키 차이 장난 아니다 미쳤다. 와. 띵띵당당 뭐가 제일 괜찮아요? 할아버지 춤이나 띵띵당당 오케이 알겠습니다. 좀 뒤로 가 좀 서봐요. 뒤로 가서 전신 나오게 옆으로 살짝 오케이 네. 아 감사합니다. 아니 나는 이제 많이 쳐봐가지고. 근데 나는 이제 지수의 꽃을 좀 연습을 해야 되는데 요즘 그게 유행이더만. 꽃이요? 나 트진남이야. 트렌드에 아주 진심이야. 전현무인데요 그럼? 맞아 그런 걸 따라가야 돼요. 와 냄새 오진다. 김치찌개 냄새 존나 맛있겠다. 미쳤다. 요리 잘해요? 저요? 못하는 편은 아니에요. 오 집에서 그럼 혼자 해먹겠네? 네. 돈 아까워서? 네 지금 백수라서. 맞아 아끼는 것도 버는 거야. 맞아. 반말하냐? 아 혼잣말이요. 그래 갑니다. 알겠습니다. 나오 2번 눌러주세요. 좀 커피 좀 치워주세요. 이거? 아니 좀. 와 너무 높다. 와 야무지다. 앉아봐봐. 근데 의자 앉을 때 존나 웃기네. 펄짝 뛰어갖고 왔네. 야 이건 뭐 진짜 말도 안 된다. 2번. 2번 예. 2번이네 이게. 나 앞치마 줘. 하얀색 옷 입었을 때는 저기 해야지. 야 어떻게 보쌈에 이렇게 이런 당면이 있냐? 이게 무슨 보쌈이에요? 당면 보쌈? 맛있는데. 간장 보쌈? 뭐 이게 그런 게 아니라. 야 앞치마 좀 사라니까. 이거 쓰면 되죠 왜? 아 이거 이상해. 이거 무슨 뭐 저기 아줌마 같아.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? 이렇게. 귀여워서. 코순이들이 참 애들이 참 성격이 좋다. 아니다 이거. 아니 앞치마 입혀줘야 돼요. 아니 그때 했었잖아.
어떻게 찍었대? 하여튼 이거 X로 크로스를 매는 거거든요. 이게 밖에 이게 아니죠. 여기다 그럼 여기로 매봅시다. 아 맞네. 에? 손 손. 반대네. 이게 맞다고? 아니 반대죠 반대. 이게 뭐야? 박순려 선생님이잖아. 아 이렇게다. 이렇게 해야 돼요. 이렇게? 응. 맞죠? 아니 이게 맞다고? 이게 어떻게 맞아? 아니 이게 생긴 게 이상하네. 아니, 여기 가운데로 머리가 나와야 돼요. 그때 머리 한번 쓰고 그랬었던 거 같아. 아 여기로, 여기로 머리가. 머리. 아 진짜. 그리고 됐다. 이제 알았다. 이제 끼는 거 알았다. 아치만 맞는 사이즈가 없어서 이거 써야 돼요. 이게 주문제 잘한 거잖아요. 깜찍해지셨네요. 괜찮다고 입어야지. 아니 뭔 소리야. 자 우리 먹읍시다. 네. 딱 괜찮을걸? 높이가? 네. 그죠? 코트야. 너 장경철 앞치마 아니냐? 아 그 저기 그 인육 먹는 친구. 가위 하나만 드릴게요. 서비스 품을 잡아라. 재흥이가 쌈에 마늘이랑 고추만 넣어서 코트 형 먹어. 아 바로 가죠 이거. 코트. 그냥 손으로 할게요. 뇌생남 고황찜. 미식가 고황이시여. 맛 좀 하세요. 고순이 재현이 야무지게 뜯자고. 아 감사합니다. 마늘 두 개? 세 개? 코트야 코딱지도 몰래 하나 넣어서 줘. 아 그건 안 할게요. 됐다. 천 개 쏘신 거니까 코트야. 하겠습니다. 인심이 왜 그러노? 더 넣어. 네? 아유 그래도 재현이가 싸주니까 너무 맛있다. 쌈장 있어서 괜찮을 건데. 고맙습니다. 네. 김치찌개 먹어봐야겠다. 뭐야? 마늘 다 넣어놓자. 내 인생 버킷리스트가 태훈이 형 보는 건데 맛있게 드세요. 바로 넣어야죠. 다 넣으라고요? 마늘을? 다 넣어. 마늘 다 넣으라고? 마늘 다 넣자 하셨는데. 코트야. 아, 넣어놓자. 국밥값에 보태세요 형님. 뭐라고 할까요? 마늘 다 넣어놓자라고 하셨는데 다 넣는 것 같아요 보니까. 우와 대박. 아이고 싸다. 다 넣어. 다 넣겠습니다. 이거 다 먹어요? 먹을 수 있겠어요? 아 이거 좀 심한데? 이거 2023년도 방송 아닌데. 난 딱 얘기하고 싶은 거 딱 있어. 아 물론 풍선 너무 감사한데 시대를 역행하는 그런 과학적인 방송이긴 해. 하지만 먹을게요. 오케이. 마지막으로. 와 이건 진짜 너무한다. 마늘이. 아 왜 이렇게 속쓰? 왜 이렇게 나 괴롭힐라 그러지? 코트야. 너무 좋은데. 와 이거 저 완전 마늘 쌈이야. 졸라 맵겠다. 먹어. 아, 예. 잘 먹겠습니다. 코트야, 우리 집에 저는 마늘 먹고 자라서 잡내가 안 나요.
와. 개 맛있다. 맛있다. 개 맛있다. 나 알았다. 마늘을 먹이는지 정력 강화. 아유. 재현이 마이무. 아, 재현이 같은 동생 하나 있으면 진짜 좋겠다. 왜요? 귀엽잖아. 정답. 댓글 감사합니다. 재현아. 에? 가위요? 뭐 하고 있냐? 아이. 맛있다. 아, 속 개쓰려. 아씨, 너무한다 진짜. 괜찮아. 식사식사게 두 개면 얼마가 해. 거의 3,000개잖아. 그쵸. 아. 코트야. 헤이, 맛있다. 이거는 이제 안 해요? 재윤아, 코트형 콜라 좀 따라주고 해. 콜라가 없어요. 드릴게. 와, 존나 왕건이다. 샤발, 미쳤다. 왕건이에다가 고추를 싹. 코트야. 제이팔 안 가는 거 좀 옮겨주고 해, 코왕. 어, 괜찮아요. 가지고서는 아, 야, 맛있다. 아, 뭐야? 야, 맛있다. 아, 팬 서비스 해줬어요. 아, 진짜 영광이에요, 완전. 아, 졸라 깜짝 놀랐네. 코트야. 재현아, 천천히 물에. 아, 네. 코트야. 이런 게 37살? 키우 국 좀 덜어 먹어줘. 코트야. 천천히 먹어. 그래야 내가 더 많이 먹지. 그만. 좋네. 재현이 5분 동안 두부 세 조각 먹음. 아, 5분이나 됐어요 벌써? 제가 좀 천천히 먹어. 맛돌이다, 맛돌이. 오빠 그거 유튜브 만들어주면 안 돼요? 뭐요? 코트 한 입만 모음지. 그봐, 코타님만이. 그러니까 한 입을 왕창 크게 싸서 잘 드시잖아요. 그거를 모아서 올리는 거예요. 그 아해가오 모음집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. 어, 그건 좀. 예. 그게 한 입만 모음집이에요. 아, 그게 한 입만이요. 아. 고기가 졸라 맛있네. 뭐 가위? 네. 왜? 고기를 왜? 뭐하게? 저, 아, 교정기 때문에 잘라먹어. 아, 진짜로? 네. 아이고, 아가네, 아가. 어, 제가 해도 되는데? 이거를 이렇게 잘라야 돼. 그래야. 맞아요.
코트야. 재은이는 밥 없이 고기만 먹어? 아, 저 괜찮아요. 밥 잘 안 먹어서. 근데 사실 교정기 끼고 먹기에 좀 불편한 음식이 고기 같은데. 나 근데 좋아해서 음식을 고기를 좋아해서. 아 진짜? 네. 고기 맛돌이네. 맞지? 응. 팔 조심. 오빠 급식 아줌마 같대요. 아이 맛있다. 코트야. 오늘 코영하고 방송하고 사진 찍어 인스타 올리실 건가요? 아니요. 아니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면서요. 그건 사회적 자살이야. 코트야. 급식 아줌마 큐 큐 큐 큐 큐가 존나 웃기네. 코트야. 재은이 모모랜드 주위 닮았네. 가끔 들어요. 아 진짜? 네. 솔직히 인정하기 싫은데 약간 태연 느낌도 좀 있거든? 있는데 네가 네 입으로 얘기하면은 졸라 공격하고 싶은 그런 느낌. 아니 근데 그 말을 저도 알아서 얘기를 안 하는데 가끔 듣긴 해요. 근데 항상 그렇게 말하던데 호떡 누르개로 눌린 태연이라고. 돈가스 망처럼 여러 번 때려 맞은 태연이야? 나는 빅뱅의 탑. 아, 저 왜 저래? 턱이나 쳐잡고 말해라 제발. 나 저거 한, 한 장만 줄래요? 아, 코트야. 턱 좀 닦으세요. 형님 어퍼컷식에 쳐버리고 싶네요. 알겠습니다. 코트야. 태연 이수연. 아, 예수연이 이름이 뭐 코트야. 아저씨 턱주까리 김치국물 좀 닦으세요. 키우 키우 키우. 닦았습니다. 야 이건 뭐 거의 차슈 아니야 차슈? 응 맞아 그 느낌이야. 맛이 있다. 이거 진짜 괜찮네. 응. 이거 38,000원이라고 할까요? 36,000원. 괜찮네 가격. 먹을만한데요 완전? 응. 좋은자예요 진짜. 맞아. 응. 제가 들어 들어 먹을 때마다 짤맞 주시려고요? 어 3등 보내주세요. 코트야. 아 그냥 뭐 눈치 말고 막국수 그릇에 담아 넣어라. 내는 니마만다 기억 기억. 코트야. 요리 빅마마 이혜정 선생님이시죠? 키우 키우. 교정기 때문에 그렇대요, 여러분들. 코트야. 지금 코왕통과 제리 통 주인 닮음. 코트야. 어. 집에 믹서기 없어? 갈목쇼. 재은아. 네? 새 팀 친추할까? 스팀이요? 응. 네, 그래도 돼요. 나중에 게임 같이 할까? 네. 꼬셔 꼬시겠나. 게임 같이 한다는 건데 누가 저거 850개 쏴주면 좋겠다. 왜? 교통정리. 저충. 네 니가 쏴. 저요? 한 개도, 한 개도 안 쏜 게. 랄프 친동생이신가요?
왜? 진짜 잘 드시네요, 완전. 나? 네. 아, 근데 진짜 양이 많다. 그죠? 제가 말했잖아요. 두 개 하면 많을 것 같다고. 재현아, 좀 남은 거 좀 싸가. 노주현과 정경민이. 헐. 남은 거 좀 이거 좀 집에서 좀 싸가, 알았지? 크림랩에다 해가지고 싸줄게. 네. 엄마 같네요. 우리 코영은 다 먹을 수 있어요. 아, 감사합니다. 아, 우리 찡찡이가 와, 오늘 5,600개 쌌네. 응? 처음 5,600개. 좌측 위에 보면 나오잖아. 어디요? 아, 그거. 코트야. 재은아 먹으면서 귀 열고 있어. 언제 불안방구 물방구 실실 새어 나올지 모른다. 재은이 앞에서는 방구 안 낄래. 재은이가 죽을 수도 있어. 아, 진짜 너무 싫어요. 너무 왜소해서 이 저기 독소에 죽을 수도 있어. 치사량이야 얘한테는. 난 너보다 키 작은 사람 본 적 거의 없긴 하겠다 밖에 나가서. 근데 저랑 비슷한 애들 몇 명 봤어요. 아, 진짜? 네. 뭔 소리야? 150이 어떻게 여자 평균 귀야? 오늘 그 뭐야, 나 어저께 라이딩 방송할 때 그 산님 있잖아, 열아 산님. 그분 키 171이잖아. 아, 진짜 크시더라고요. 여자 평균 159.6입니다. 어, 그렇게 작아요? 163인 줄 알았는데. 코트야. 공포 게임 같이 하면 진짜 재밌겠다. 헤헤헤헤. 아유, 그건 에바지. 재현이는 키 큰 남 키 몇이었으면 좋겠어. 키, 키요? 키, 어, 이상형 키. 저는 68 되고 싶어요. 아니, 남자. 아, 남자요? 응. 이 정도만 됐으면 좋겠다. 73. 최소 73. 그게 딱 정상 키입니다. 어, 그래요? 너는 9cm 모자라면서. 네? 9cm 모자라면서 너는 남자 73이면 좋겠다고? 아니, 그러니까 이제 매일 저도 사람들을 보잖아요. 그러니까 그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. 진짜 남자 키가 190이야. 너가 너무 좋대. 어떡할 거야? 근데 진짜 좀 목마 태우고 다니고 싶대. 아,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. 190. 아, 너무 귀여울 것 같아. 근데 둘이 같이 그 저기 돌아다니면서 그 롯데월드 같은 데서 목마 태우고 다니고. 그냥 키다리 아저씨. 그게 뭐예요? 아, 저는 81이요. 요리, 아, 근데 음식이 너무 많다. 오늘 컨디션 안 좋아서 못 드시는 거 아니에요? 그런 것도 좀 있지, 없지 않아? 컨디션 좋을 때 너 봤으면 그래도 뭐 노래방송이라도 좀 하고 뭐 이것저것 할 텐데. 오늘은 방송이 조금 짧을 수 있어요, 여러분들. 왜냐면 내일 오전에 청라 CGV 앞에서 9시 30분 조닉포 조조영화 보는 방송을 할 거예요. 아, 아침에 가시는 거였어요? 아침에. 아, 빡세다. 그래, 그러니까 오늘 빨리 맞춰야지 방송을. 재현이도 조닉포 같이 보면 안 돼, 내일? 네? 응? 제 체력이 안 될 것 같은데요. 야, 잘 먹었다. 기원아이. 코트야. 형.
내일 조용히 영화 보고 끝나고 사진 한 장 찍어달라 해도 돼? 아니 조용하게 오지 말고 시끄럽게 와줘. 아 나도 배부르다. 아, 많이 드셨네요 그래도. 치울까요? 아, 저는 다 먹었어요. 왜 이렇게 조식을 하세요? 코트야. 오빠 지금 완전 소림 축구 막내가 돼. 그 뚱땡이. 아, 그 뚱땡이. 그만 먹을래 진짜. 배불러서 더 많이 먹으면은. 헐, 웬일이? 웬일이래 진짜. 그니까 말이야. 아, 겁내 배부르네. 헐, 살 빠지는 거 아니야 여기에? 코트야. 나 살 뺐으면 좋겠니? 삼촌이랑 영화 네? 보고 그게 건강에 좋잖아요. 좀 주세요 하고 집기하자. 아니 잠을 거의 못 잤죠 솔직히. 예, 잠을 거의 막 50분 정도 잔 것 같은데. 맞아. 예, 맞아요. 내가 소두가 아니 그 저기에요. 그 내가 뒤에 있고 얘가 앞에 있어서 얼굴이 좀 더 저기하게 나온 것 같고. 제가 자세가 안 좋아서 자꾸 이렇게 채팅 보려고 자꾸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. 눈이 별로 안 좋니? 네. 어. 랄프야 치우자. 어. 아. 잠시 비켜주시죠. 이건 이따 들고 갈게요. 오 조심조심. 아, 고생이 많으시네. 어우 잘 먹었다. 담배 하나 하실 거죠? 지연아. 네? 담배 하나 찔러봐. 저 양치하고 올게요. 뭐요? 이거요? 아. 아. 이거요? 지연아. 담배 하나 찔러봐. 아! 돗대예요. 돗대도 알아? 네. 알겠습니다. 그럼. 그럼 부시파. 불이 어딨어요? 아 장난이야. 아. 양치하고 와. 네. 화장실 어디로 가요? 이쪽으로. 그냥 거기 문 열고 들어가면 돼. 얘가 진짜 순하네. 귀엽고. 와. 그럼 붙이 와라. 아이고. 우리 우탱이가 119개를 너무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라이프야. 코트야. 앞치마 벗어 주세요. PTSD 올 것 그 재은이랑 같이 이렇게 꽃이야. 야구리 털면서 할 수 있을 만한 콘텐츠 뭐 월드컵이나 뭐 그런 거 하나 해보자. 코트야. 근데 옷이 이보복인가 재은이가? 어 오히려 좋아. 하긴 누 동생 생겨서. 어 아니 내 이상형은 아니야. 무슨 내 이상형이야. 야 나이가 14살이야. 거기다가 키가 31cm 차이나. 어떻게 말도 안 되지. 뭘 오히려 좋아. 귀엽긴 진짜 귀엽네. 코트야. 형 진짜 공갱 각인데 민심 투표 해보자. 유튜브도 잘 나올 것 같은데. 아니야. 게스트 데려다가 게임하는 건 좀 개바지.
술 먹방 하라고? 와, 나 술 먹으면 진짜 뻗을 것 같은데. 어. 어, 힘들어, 힘들어, 힘들어. 안 돼. 해봐야. 술도 힘들 것 같아. 어, 내일 일어나야 돼. 내일 일어나야 영화도 보지. 자, 내일 오전 9시 반 청라 CGV 앞에서 모이세요. 정모 오다리의 기적을 보여드릴게요. 예. 네. 월드컵 하실 거예요? 밸런스 게임 하실 거예요? 밸런스 게임 뭐야? 밸런스 게임 좀 찾고 있는데 약간 그 차이를 두면 좋을 것 같거든요. 둘 다 MZ이긴 한데 어. 형은 M이고 저분은 Z잖아요. 어. 그래서 그 차이를 좀 두고 어. 좋다 좋다. 어. 벨겜 가자. 벨겜. 아, 벨겜. 아까 공겜 같이 하고 싶다고 한 거 아니야? 하고 싶다고 얘가 얘기하긴 했는데 굳이? 어. 주말이 끝났다는 게 공포야. 맞아. 내일 월요일인 게 공포지. 공겜 개해봐야 진짜로. 코트야. 스킨 2인용 게임 바이프드는 별로야? 공겜입니다. 하지 마세요. 하지 마세요. 네. 게임은 하지 말자, 여러분들.